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용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아, 어른들에게는 아주 추억의 시간 여행을 선사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근현대 문화의 체험장이 되어줄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또 그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무속인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제가 점쳤던 게 있어요. 서울에 분명히 여기 핫플레이스가 된다. 자, 우리 모근정 디자이너님 그리고 김아란 학예 연구사님 그리고 임다미 주무관님까지 세 분과 함께 이 도니문 박물관 마을 얘기를 할 텐데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마을이에요? 박물관 마을이죠. 왜냐하면 박물관 하면은 네. 한 동에 네. 건물로 지어진 줄 알고 있는데 네. 여기는 그 한 40개 동이 전체가 다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맞는 거죠. 건물이 그럼 40개나 돼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라는 곳 어떤 곳인지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까요? 우리 학예사님께서 설명을 네.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막 공사를 하거나 시공을 하려고 할 때 네. 아 이건 역사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네. 또는 아 이거는 이 저기 도니문 마을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짚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 그래요? 때문에 네. 네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불만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네, 좀 있었습니다. 말이죠. 네. 아니 무슨 공무원이 지불 안 가요. 공사를 하는데. 뭐만 하려고 하면 옆에서 제어가 들어왔나 보군요. 네. 공사하고 있으면 아 이거 위치에 다시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빼셔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많은 지식이 늘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그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전체 40동을 그 기존 건물을 도시 재생 방식으로 증축하고 개축해서 과거의 시간을 건축에서 남아있게 하고 또 이 공간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현대랑 과거가 함께 공존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60년대, 70년대 건물들이야 뭐 사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에 그거를 안 부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여기 길이 한양도성 안쪽에 첫 번째 골목 그 동네였기 때문에 네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대문 안에 네. 지금과 같이 이런 동네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사실 흔하지 않잖아요. 네. 이 건물들을 사실 그 옛날에 사용했던 건물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네. 역사랑 문화 공간으로 다시 재활용했다는 그 점에선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어떻게... 약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아, 부족해요? 저한테는 네. 사실 지나간 어제도 역사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살았어 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 그런 어떤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예. 여기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아 그러면 끝났네 대답이 사람 많이 간다고 그게 다 오케이야? 아 그럼 그러세요? 아 됐어 됐어 이거 안전 문제는 괜찮습니까? 굉장히 그 철저한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전문 팀들이 시설팀들이 다 들어와 계십니다 네. 안전진단도 받았습니다 네 안전진단 받았고요. 비슷하죠. 그 여기 이제 가면은 뭔가 즐길 거리가 좀 있어야 네. 될 것 같은데 뭐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아, 첫 번째는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마을 전시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한옥에서 근현대 문화 예술을 배울 수 있는 아홉 개의 체험 교육관이 있고 이는 아홉 개의 마을 창작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창작소요? 네, 뭐 어떤 걸 볼 수 있죠? 하면 그 한쪽에서는 사진 전시가 이루어지면서 사진을 찍는 것도 배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골목놀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아, 뭐 비석치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에 그 뭐지? 그 숫자로 이렇게 사방치기 사방치 네. 아, 그때 당시 안 살았어요. 우리 회사님이 어리셔서 소꿉놀이 이런 것도 아, 소꿉놀이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하고 소꿉놀이를 누가 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네. 애기들이 돌아가면서 그 소꿉놀이 하는 공간에서 아, 싸움이 일어날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소꿉놀이를 그렇죠, 즐기시다는 거군요. 네. 당시 소꿉놀이를?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당시 소꿉놀이? 소꿉놀이 할 때 네. 고춧가루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젊어서 잘 모르시죠. 아, 벽돌 갈아서. 그렇죠. 네. 부모님들이 아 이거 먹는 거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놀았어?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직접 지도를 하고 계시죠. 그 빨간 벽돌을 옆에서 빠? 빠요. 네. 빠요. 거기 완전히 몰입한 애들은 실제로 먹습니다. 뿌려서. 아, 우리 땐 그랬습니다. 예전에 맞아요. 네. 우리 임다미 주무관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아, 저는 홍보 담당입니다. 홍보? 홍보. 아, 왠지 그 비밀스럽게 홍보를 하시는 것 같아. 네. 무릎 꿇고 계십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알려지게 되면은 거의 뭐 발 디딜 틈 없이 줄을 뭐 옆에 경복궁까지 설 정도로 많이 힘드셨나 보군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자랑하고 싶다. 네. 딱 하나가 중요합니다. 네, 저희 마을에는 최고 딱 하나. 네. 문희문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는 박물관 마을이 조성된 역사와 그리고 실제 도니문, 서대문의 역사와 문화 이런 지역 일대의 것들을 담아놓은 종합 전시 공간이거든요. 마을의 마스코트인 MC 민지와 함께하는 플레이도슨트 마을 투어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MC 민지요? 민지요 뭐예요? 저희 그 마스코트예요. 그 플레이도슨트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도슨트랑은 좀 다르게 그 놀이랑 재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마을 안내인데요. 골목길을 다 속속들이 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MC 민지랑 같이 음악을 틀어 고고장 음악을 틀어놓고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본다면은 도니문 박물관 마을을 제대로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밤에 몰래 자고 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아,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돈 쓸 일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 공간 안에서? 네, 다 무료고요. 아, 그래요? 아, 제로페이 네. 좀 써야 되는데. 체험관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한지 비용 정도는 한지 비용. 아, 네. 그 제로페이로 네. 결제 가능합니까? 아우 네 가능합니다. 네. 서울시라서 아우 네 가능합니다. 네. 서울시라서 그게 제일 먼저 네. 첫 번째 조건이죠. 네. 아, 제로페이 지금 아 안 된다네요. 제로페이 아니, 아니, 아 제로페이 아니, 지금 제로페이 우리 사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 네. 네. 결제 가능합니다. 지금 제로페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아니요 가능합니다. 네, 치고 나가야 됩니다. 제로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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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뭐 땅 주인이나 이런 거는 협의는 잘 된 겁니까? 협의가 아직 안 된 거 아니야? 아, 지금 갈등이 있나 보네. 아하 다 서로 아니 이, 이거를 왜 자꾸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말하라고 아, 넘겨요? 이분이 뭘 한다고? 아니 제가 저도 그그 네. 그 프레스 투어 때 알았습니다. 예 네, 그런 종로구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 아, 문제가 네. 아우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땅과 건물의 주인이 다르다. 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콘텐츠를 채워나가야 된다. 자, 분쟁이 아하. 있다고 해도 거기를 묶어놔서는 안 되겠죠. 시민들이 절대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분쟁이 있다 해도 분쟁이 우리는 있습니다. 이 공간을 묶어놓지 말고 시민들이 즐길 수 나가자. 있는 공간으로 어쨌든 꾸며나가고 나중에 뭐 허물어질 망정 그래도 아 밀고 나가자. 네. 그래도 허물어진다고요? 아니요. 아니, 아 두테르트 정신이네. 주인이 바뀌어지고 뭐 이런다고 해도 그 동안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거 역시 그게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요 사안은 제가 그 X일보에 제보하겠습니다. 네. 종로구청장이 그 당이 좀 다른가 보군요. 같은 아니요 같은 당이에요? 와 이거 재밌네. 제가 또 종로구랑 하고 있는 게 그 한복 축제위원회를 맡고 있습니다. 김용중 구청장님, 우리 도니문 박물관에 오셔서 같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야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할 스타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막 지르시네 그냥. 자 그러면 여기는 언제 나가도 즐길 수가 있는 겁니까? 끝으로 그런 거 좀 안내 좀 해주시죠. 안내해 주시죠. 네. 네 마을은 월요일 휴관이고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까지 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7시에는 쌍 내쫓고. 그렇죠.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